곧장 이모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걱정하지. 중학생들이 가득한 방에 앉아 이제 집을 풀었다. 중학생들이 떠나고 고등학생들이 돌아갈 즈음에야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집은 넓었지만 늘 비어있었다. 우리는 불 꺼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자정 넘어 부모가 돌아오면 한마디도 안 해? 잠든 척을 하곤 했다. 아파트, 학교, 이모네 아파트, 다시 아파트로 반복되는 생활 양식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고등학생이 되자 아파트, 학교, 독서실, 아파트로 바뀌어 내가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그러니까 온나라가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2002년, 우리 가족은 남들과 달리 참담한 표정으로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가 구리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부산에 상가를 산 것이다. 부모는 그때까지도 구리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라 팔아봤자 본전이 겨우 되는 값이었다. 경주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훨씬 저렴했지만 우리 집엔 그 정도 돈도 없었다.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금모으기 운동 때도 살아남았던 내 돌반지까지 처분하고 작은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아파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자 이때다 싶어 아빠는 2억 3천에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그리고 친구를 따라 부산에 새로 지어진 아시아 선두촌 아파트에 딸린 상가 6개월을 지었다. 월세로 150만원 정도를 받으며 꾸준히 생활비는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집을 나갔다. 엄마의 가출은 길지 않았지만 부모는 그 후 몇 달간을 싸웠다. 1층에 있는 아파트는 다름이 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부모가 낮추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는 이불 속에서 아빠가 사주신 샤프 MP3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크게 들었다. 다행히도 부산 상가는 우리 가족이 잡았던 마지막 광주였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대학 시절 내가 살던 방의 월세도 되고 동생의 등록금도 되고 지금은 부모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구리 아파트는 9호선역이 이어진다는 소식에 6억짜리 아파트가 되어 있었다. 예나야, 응? 우리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자.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살 테니까 너는 아파트가 돼요. 아파트로 더 깊게 더 깊숙하게 아무런
지난 5월 우리 팀은 도봉구 청년예술단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 도봉구가 제안한 주제는 방공호 같은 버려진 군사시설들을 문화적으로 변모시키는 일이었다. 왜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지, 과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당장 돈벌이가 막막했다. 우리는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서울의 방공호에서 70년을 홀로 투쟁한 일본군에 대한 픽션을 다루고 마지막 황군을 쓰고 공연한 적이 있었다. 방공호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방공호를 찾았을 때는 이미 방공호가 철거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녹천에는 방공호가 없고 아파트만 가득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도봉구는 아파트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방공호를 찾던 나의 눈에 들어온 콘크리트 육면체는 마치 거대한 방공호 같았다. 생각해보니 사실 아파트는 군인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에 따라 군사기지처럼 지은 것이었다. 장군들은 방공호를 지어주었으나 관리와 보수, 시장은 온전히 병사들의 몫이었다. 방공호 밖에서 전투를 치르느라 정신없던 부모가 그런 것을 할 새가 있을 리 만무했다. 같은 교복을 입는 아이들끼리는 나이키 운동화가 있고 없으니, 나이키 운동화가 없는 아이들 사이에선 노스페이스 가방이 있고 없으니 잣대가 되는 것처럼, 같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동차가, TV가, 냉장고가 잣대가 되었다. 교실에서처럼 아파트 안에는 모든 것이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새로 나온 세단들이 가득한 주차장에서 아빠의 엑셀은 유독 낡아보였다. 껍데기가 다 해진 소파는 방석으로 겨우 가릴 수 있었지만 30인치 브라운과 TV는 어떻게 해도 벽에 걸 수 없었다. 상계동에서부터 따라온 혼수는 이미 한참 유행이 지난 것이었다. 붙박이가 되지 못한 가구들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하루 종일 아파트를 순회하며 수많은 거실들을 들락날락거리는 엄마에게 우리의 살림은 더욱 비참해 보였을 것이다. 부부싸움은 계속됐지만 아파트에는 내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아빠는 그때부터 거실에서 잠을 잤다. 부모의 눈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리뉴얼의 가능성이 있는 건 나와 동생뿐이었다. 더 납작한 등수를 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길이었다.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외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독서실을 끊었다. 독서실을 다니면 새벽 2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독서실은 아파트 마을에 있는 유일한 나의 다락방이었다.
2019년 3월, 나는 학생회 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차세대 연극 연출가가 되었다. 이 기회에 나는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청소년들을 쓰고 연출하기로 했다. 더 나이가 되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청소년들을 만나 취재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파는 2003년생 고등학교 1학년 월드컵 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연극 폼파리의 마지막에 사망과 미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아파트 마을을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로 떠난다. 나는 무책임하게도 그들이 어디로 떠나는지 안내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새로운 세계의 좌표를 나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외고 입시에 실패하고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등학교는 아파트촌과 멀리 떨어진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는 학원버스 기사들이 운행하는 월 6만원짜리 사설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아침 7시 반에 단지 입구 앞에 서는 버스에 실려갔다가 밤 11시 야자를 마치면 다시 학교 정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 마을로 실려왔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아파트를 감상하다가 아파트들이 홈플러스에서 상품을 전시해놓은 진열대 같다고 생각했다.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때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내렸다. 독서실에서 우리는 만났다. 독서실 건물에 정전이 난 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 너를 처음 보았다. 나는 여전히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다녔는데 그날 이후로 너 또한 매일같이 새벽 2시에 독서실을 나선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바빠 깎은 머리를 조금이라도 바르고겠다고 없는 머리를 모아 왁스를 바르고 독서실에 갔다. 불 꺼진 독서실 휴게실에서 너는 물어뜯어 형편없는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엄마 몰래 버스비를 모았다. 그 돈으로 자전거를 샀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야자가 끝나면 11시, 너희 학교로 가서 너를 태우면 11시 반. 다행히 우리는 신데렐라보다 2시간이나 더 여유가 있었다. 아파트 마을은 마치 부모가 각각 100명씩 사는 거대한 원룸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아파트 마을 끝에 있는 공원에 숨었다. 아파트를 관람하며 우리는 밀회를 즐겼다. 저기 우리 아파트 보이지? 저건 사실 100개의 눈을 가진 용이야. 아파트 밑에 내가 너의 생일 선물을 묻어놓은 보문 창고가 있거든. 이 공원은 사실 내가 너에게 늘 꽃을 선물하려고 심어둔 꽃밭이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없었다. 공원을 나온 우리는 다시 아파트 옥상으로
놀이터로, 공원, 오락실, 노래방으로 숨어들어갔다. 우리는 매일 만나서 3시간씩 키스를 하며 서로의 몸을 쓰다듬었다. 어디로든 날 데려가줘. 날 데려가줘. 나 존나 못생겼어.
말은 뻔한 유랑기. 서울을 찾아온 우리에게 허락되는 건 오직 방이었다. 원룸에서 혹은 기숙사에서 케어하우스에서 옥탑방에서 우리는 옮겨 살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애인의 방을 찾았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응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대학은 아파트와 닮아 있었고 학생회는 아파트와 닮아 있었고 군대는 아파트와 닮아 있었고 연극도 아파트와 닮아 있었다. 배우는 배우의 일을 하면 되고 조명 디자이너는 조명 디자인을 하면 되고 음악 감독은 음악을 만들면 되고 극장은 극장의 일을 하면 되고 관객은 관객의 일을 하면 된다. 원룸은 원룸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 문제는 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발생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회사로 대학원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래도 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발생했다.
나 내 옆에 있던 너로 기억할 거야. 그런 밤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넌 말이 없었지만 그런 말이 있어 집을 원해. 흔들리는 집을 원해. 내가 살던 집을 원해. 금이 가는 집을 원해. 노란 집을 원해.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집을 원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도 되는 집을 원해. 섹스를 중단할 수 있는 집을 원해. 집을 원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집을 원해.